Times. 네, 한국의 최고 리듬 기타리스트 은웅님 모시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대 때 늘 홍대에서 잽잽이만 쳤던 잽잽 선생 김은총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잽잽 김은총 선생 김은웅. 네, 김은웅. 김은웅. 이 기타 참 재밌어요. 코리 웅. 그 지금 저희가 지금 리뷰 시작하기 전에 이 기타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정보를 찾다가 아까 뭐 선생님과 민우형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고민을 이 기타가 딱 해결된 기타더라고요. 해결을 해줬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듬 기타 특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으로 잽잽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타를 아주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잽잽이에 완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 코리 웡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펑키 쪽으로는 지금 가장 뭐 핫하죠. 핫한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펑키 기타리스트뿐만 아니고 워낙에 뮤지션으로서 뭐 퍼포먼스나 예, 그런 것 편곡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코리 웡의 그런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그 현장에서 공연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진짜 신나요. 네, 막 보고 있으면 막 들썩들썩거리고 네, 네. 막 그 컨셉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아갖고 최근에 올라온 영상 보니까 그 아이스 하키 링크장에서 맞아. 그 다른 세션들이랑 같이 다 하키복 입고 막 스케이트 타면서 막 이걸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봉태규 닮아가지고 아 봉태규 닮았죠. 네. 네. 그리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막 길렀다가 또 막 없앴다가 하는데 그 Vulfpeck이라는 밴드가 네. 있고요. 그 밴드도 보면 굉장히 막 빈티지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그런 영상을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네, 올리는 밴드인데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 퍼포먼스가 진짜 독특한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 리듬을 이런 식으로 편곡에다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재밌게 보여주는 밴드고 진짜 스타일리시하고 그렇죠. 멋있습니다. 베이스 치는 분들도 분도 워낙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16비트를 막 그러니까 치는데 이게 사실 그 인스트루멘탈 밴드가 많이 잘 없어졌잖아요. 많이 네네. 없어졌었고 뭐 지금 뭐 포플레이도 사실 뭐 형님이라 하기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음악을 듣는 이 세대에서 뭔가 트렌드한 밴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되게 신나요. 얼룩팩은 네 진짜 또 보면은 이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게 딱 보이는 게 구독자랑 조회수 이런 게 엄청납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 딘타운이라고 볼프백 노래 중에 딘타운이 있는데 네네네. 그거 보시면은 정말 웃겨요. 그 관중들이 라인을 따라해. 아 진짜로? 그러니까 펑크 라인을 처음에, 따라해? 처음에 베이스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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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관중들이 이러면서 따라해.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한다 이제 리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가 나거든요. 따라라라라라라 빡빡 이게 나오는데 이걸 다 따라해. 다 따라해. 아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면은 그 탭으로 따라해. 0876543이 그러니까 아 정말 한국 관중들 맛을 한번 봐야지. 아이 또 이 웅이 또 한번 질려서 가지.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찾아볼 게 되게 많은 기타리스트고 펑크 기타 마스터로 불리고 16비트의 왕이라고 불리는 기타리스트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손이 막 이렇게 갈매기처럼 막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치는 걸 보면 손이 진짜 화려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리듬 기타 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치시는 분도 네, 있고 이렇게 치고 아니면 좀 팔로 이렇게 치는데 그분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손이 여기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갈매기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리듬 기타를 치는데 생색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나 리듬 기타 친다? 이렇게 쳤나? 어 이렇게 쳐요. 아 이렇게 손가락이 치고. 내가 잘못 봤구나. 야, 이거 보면은 아, 이게 나플라플 이거 이건가? 이거 네. 이거였나? 네. 갈매기처럼 쳐 갈매기처럼. 아, 나는 이렇게 잘 못 치겠던데. 그러니까. 자 이거 보세요. 아유 갈매기 아유. 갈매기. 진짜 티만. 이거 나 리듬 기타 친다. 막 생색 내는 기타. 오 난 이렇게 못 쳐.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어, 이렇게 나 이렇게 되잖아 우리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자, 하여튼 그런 기타리스트입니다. 코리 웡. 자, 그래서 이 코리 웡의 굉장히 재밌는 스펙이 뭐냐면 이걸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우리 보통 리듬 칠 때 2단 아니면 4단 놓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4단을 놓게 되는데 여기. 근데 우리가
리듬 기타를 주로 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1단이랑 5단을 쓸 때는 팍 치고 팍 치면 되는데 예. 리듬을 칠 때 팍 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이렇게 하기도 예. 그 빠른 시간 안에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은총 씨가 생각했던 게 한 방에 2나 4의 포지션을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 진짜 생각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했대요? 코리옹이 그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팍 치고 이렇게 팍 쳐갖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푸시 푸시 스위치를 톤 2에다가 달아놔갖고 톤 2를 딱 저거 스위치를 빼버리면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뭘 치고 있었든 간에 이렇게 했건 4단. 4단으로 갑니다. 네. 4단 디폴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 내가 1단에다 놓고 쳤든 5단에다 놓고 쳤든 하다가 리듬을 치고 싶다 그럼 그냥 누르고 바로 치면 네. 이거 하면 돼 그냥 바로.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그 이 기타가 만약에 험 싱싱이라면 여기서 리드 톤으로 험을 치다가 하다가 그럼 바로 리듬이야. 아 요런 느낌으로 아. 그쵸 그래서 뭐 하고 누르고 그렇죠 아, 또 솔로 하고 하고 또 다시 빼고. 눌러서 표정 뭐 그렇게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돼. 김은홍 선생? 약간 이렇게 돼.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걸로도 되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 리듬 톤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바이패스라고 하면은 바이패스 딱 누르면은 1단에 풀톤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펑크 기타리스트는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네, 이렇게 썼다. 4단. 4단으로 보낸다. 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역시 킹 오브 16비트. 네. 네 펑크 기타 마스터답습니다. 안 되네요. 자스퍼스. 이게 이렇게 쳐갖고 4단으로 보낸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 나도. 나도 근데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이렇게 팍 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치면 약간 덜 간다고. 약간 덜 가. 저는 다르게 했는데 1번으로 보내고 하나 내리는데. 그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다 두 개 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되게 그래도 쉽지 않죠. 아, 예. 그리고 근데 저도 2단도 진짜... 쉽지 않아요. 아, 쉽지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손이 되게 뭐랄까 구차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되게 되게 뭘 사람이 구차해져. 구차해져. 그 4단 만드는 게. 오는 사람도 아 저게 야, 뭐야? 저게 뭐야 왜 빠지게? 그러니까 아예 1단을 막아놓을 거 아니면은 이건 많이 답이다. 급하게 바꿔야 될 때. 급하게 할 때. 지금 막 이렇게 한다면 여기 주섬주섬 얼마 없어 배. 자 우리 아직 스펙도 안 살펴봤죠. 309,309,000원입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뜰레는 76mm. 그 다음에 바디는 애쉬의 사틴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D쉐입 넥입니다.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디럭스 캐스트 쉴드 락킹 헤드머신의 본넛이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입니다. 은웡이라고 써있네요. 은웡. 네. 네. 지판은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평률 반지름은 254mm에서 356mm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그리고 픽업은 세이머 덩컨의 코리원 클린 머신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덩컨이 있어요? 네, 브릿지의 커스텀 스택 플러스 픽업이고요. 음흠. 미들에는 네, 클린 머신 싱글 코일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톤 2개고요. 5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폴트 투 포지션 4가 있습니다. 네. 브릿지는 6세드 빈티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요. 네. 그리고 픽가드가 예뻐요. 아유, 이쁘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다 그걸로 할 거야? 1단부터? 그래 오늘 1단부터 5단까지 다 펑크로 쳐주자. 2단 이들이 이제 클린 머신인데 아유 짭짤하네 짭짤해요. 4단이 진짜 리듬 기타 소리 네, 4단이 역시 마샬
아 오늘은 컴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짱짱. 어 클린 머신 이거 대단한데요? 어우. 그렇죠. 어우. 그래요? 이거 차라리 아싸리 이거 픽업 두 개만 달아놓고 이거 다 없애고 사단 소리만 평생 나게 하지. 사단 한정 기타. 팬더고요. 이거 마샬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게 마샬 더 잘 어울립니다. 네. 해도 되죠. 야. 이건 마샬이 훨씬 좋네. 마샬이 훨씬 좋네요. 아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구차함을 없애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안 해도 돼. 네. 주섬주섬 이거. 자, 마샬이. 좋네요. 좋다. 진짜 네. 그 4단으로 바로 가는 그 기능이 이렇게까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진짜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너무 편해요. 확 와닿네요. 네. 이게.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팬더 그 클린톤 그 메이킹 했을 때 나오는 것 중에 제일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녹음될 때 그 시하게 올라가는 그 땡땡한 소리가 제일 잘 났던 것 같아요. 팬더 중에서 지금. 어 좋아요. 지금 아주 뭐랄까 그 뭐 우리가 뭐 울트라나 뭐 이런 것들도 했지만 은근히 가만 보면 스튜디오에 갖다 놨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많은 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맞아요. 이 소리. 무슨 하드록 할 거 아니면 진짜로 괜찮은 뭐 하드록까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만약에 이거 쓰면은 여기만 험버커로 그냥 하나 바꾸면 좋겠다. 그대로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되고.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4단에 특화된 이 느낌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아 꼬리왕 지금 괜찮 되게 매력적인 기타를 그러니까 발견했어. 결국 4단을 가장 좋아하고 거기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4단이 엣지 있게 살아있는 게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확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팝 음악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게 또 4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클린톤 녹음할 때. 그 픽업을 그 단칸 픽업을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단칸 픽업 두 개로 어떻게 좋아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저 픽업을 다
달아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단칸 픽업이라 그러니까 되게 단칸방 같고 그죠? 아주 찰지네요. 자, 그럼 연주 듣고 와서 또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은웡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까요?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스테이크 제일 덜 익힌 걸 뭐라 그러죠? 레어. 블루레어. 블루레어. 아, 블루레어. 아, 네. 레어 위에 더 있어? 네, 아예 덜 익힌 블루레어라고 있습니다. 네. 아예 그냥 사심이에요 그냥. 네, 한 줄 평 드렸습니다.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자. 좋습니다. 좋다 이거. 저는 Highway to 4 이렇게. Highway to 4. 네, 4단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네. 네. 누르면 가요. 야, 이거 점수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데? 좋은데? 자,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아,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 사운드 32, 오호.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3점. 우와, 네, 엄청 받았네. 사운드 32,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7에서 총점 85점 나왔고요. 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9, 디자인 17에서 총점 84점. 그래서 우와. 평균 점수 84점. 이게 지금 역대 스쿼드 10위에 올랐습니다. 진짜? 10위에 뮤직맨 마제스티 6가 84한테 동점으로 공동 10위에 올랐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심플하게도 올라가는구나. 현재 1위는 라리 바실리오의 LB1 87.67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위가 아이바네즈 아제 2402가 85.67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코리 웡이 10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다른 것들은 저기 대부분은 다 저긴데 시그니처 모델이 아닌데 1위가 라리 바실리오 시그니처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JP16이 있어요. 존 페트루치가 6위에 포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위에 코리 웡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통 여류 락커와 그리고 프로그레시브에다가 완전 펑키까지 장르별로 이렇게 다 있네요. 네. 코룡은 이게 한몫했죠 이게. 네. 이게 사실 엄청 한몫했어요. 왜냐면 저게 유저빌리티가 지금 18, 19, 18이 나왔는데 네. 저것 때문에 솔직히 2점씩은 2점씩은 올랐어, 다 저거 아니었으면 솔직히 16 정도야. 예, 왜냐면은 그냥 고정 유저빌리티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디자인도 뭐 팬도니까 뭐 디자인도 지금 보면은 요 그 광 느낌이랑 이 핏가드랑 요 조합이 좋아갖고 예. 한 16 나올 게 17씩 나왔고 예. 맞아요. 그리고 가성비도 그렇고 사운드가 셋 다 32가 나왔어요. 셋이 사운드가 점수가 셋 다 똑같기가 쉽지가 않은데 32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지금 뭐 300만 원에 야 아주 좋은 기타를 찾았네요. 최고인데? 네, 오늘 우리 잽잽 선생, 잽잽 김은웅 선생이 쳐주신 코리옹 시그니처 아주 좋은 기타를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아니, 나는 리어 픽업 굳이 험버크까지 안 쓴다 하면은 완벽하실 거고 아 근데 나는 요거 하나 사갖고 진짜 좀 다 쓰고 싶다 하면은
10원만 피자 싱글 험버커 뭐 하나 바꾸셔가지고 아니면 뭐 험버커로 바꾸든지 진짜 험버커 자기 좋아하는 소리 있으면은 그거 뭐 바꾸시고 피고 탁 박으면 뭐 끝나죠. 아 좋아요. 지금 좋아, 뭐 이거야말로 바로 일하러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플로언스 피고 박으면 끝내주겠다 이거. 플루언스 그 히시맨 플루언스 네 플루언스가 요새 그런 락킹한 성향에는 거의 뭐 네. 그럼 뭐 잡음도 안 나고 뭐 그냥 완벽하게 훌륭하겠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코리왕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스쿼드 또 10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야.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은총 씨와 함께 우리 신년 첫 디 안젤리코 네 프리미어 브라이튼 모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다음 시간 또 프리미어 브라이튼 보니까 또 축구 얘기로 시작을 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디안젤리코로 돌아오겠습니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